창병대기 때문에 경기병이 밀릴 위험이 있어요. 적이 창병대기 때문에 아군이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 니들 이거 잡고 병사를 좀 퍼뜨려 잡아볼까. 야, 그리고 니들 뒷부대는 오른쪽으로 꺾어. 니들 부대는 저쪽에 궁수부대 처리하고. 야, 많다. 모리도 정예부대. 사무라이가 등장했네요. 야, 모리 사무라이가 등장했습니다. 심신에서 지원 왔네요. 자, 여기는 사무라이들의 상황. 여기는 차오갑사의 상황. 둘 다 답이 없습니다. 상당히 간단해요. 학살일 뿐. 모리는 못 죽입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모리는 못 건드려요. 자, 빨리 무너뜨려야겠다. 야, 슬슬 밀어붙일까? 충분한데? 이제 슬슬 밀어붙이죠. 잔당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밀어붙여. 전군 밀어붙여라. 시간 됐다. 배. 사기 뭉개버리기. 야, 그냥 진짜 호랑이 발톱 같다. 호랑이 발톱이 덮어들었어. 야, 시체 봐. 야, 압도적으로 적다 우리가. 여기 시체 봐요. 압도적으로 적어. 6천명이 씹어먹어. 6천명이. 제거 완료. 이제 마지막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사보니가 금방 제거가 되네. 야, 또 달려온다. 야, 갑사로 6천명을 쓸어버릴 수 있네. 보여 이게 도대체. 야, 갑사에 비해서 적군의 시차가 너무 많다. 갑사에 비해서 적군 시차가 너무 많네요. 뭐지 이건 도대체. 깃발 하나 딱 있고 없어. 다 적 시체야. 전부 적 시체야. 진짜 썰리고 있는 건 함정. 어디서 깝치는 거야? 개미족 등장. 사망. 끝. 적의 모든 부대가 제압되었습니다. 와, 갑사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 차오갑사 위험봐. 승리. 동맹군입니다. 몇 명 죽었나 한번 볼까요? 자, 차고갑사 봅시다. 자, 29명 죽었고요. 적군 600명 잡았습니다. 자, 차고갑사 2부대 30명 죽었고 적군 400명 잡았고요. 차고갑사 3부대 18명 죽고 적군 300명 썰었습니다. 이건 뭐 스테이크네 그냥. 병사들이 일단 100명 30명이 최대 많이 죽었고요. 적군은 600명 이상 썰었습니다. 한 부대당 600명을 썰어. 뭔 소리인지 아세요? 한 부대 600명이 10부대이기 때문에 6천명은 그냥 지들끼리 씹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봐. 씹어먹었어 그냥. 썰어버렸네. 카타나 사무라이 500명 잡았거든요. 그 대신
238명 죽었어요. 카타나 사무라이가요. 네, 갑사는 그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적군은 그냥 씹어버립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차후 갑사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레벨업 하나도 못했어. 그 600명씩 썰었는데도, 아직까지 못 썰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 잘 봤네요. 갑사는 최고입니다. 갑사가, 차후 갑사는 그냥 모든 걸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모리성 오늘 한 3개 4개 정도 뺏었네요.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봐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